자, 이번엔 네 번째. 자, 앞에는 이튼이라는 아이가 이 고등학교로 와가지고 2학년 때 와가지고 이제 팀에서 아주 그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는 걸 말해줬지. 자,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걔도 직감을 했지. 자기가 성공할 거다라는 걸 직감했어? 아, 나는 뭐 핵심은 안 될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리가 좀 그렇고 뭐 그런 게 있겠지.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자, 연결사가 왜 하지만이 들어가냐면은 앞에까지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하지만이 들어가는 거야. 반전 되었다. 소중한 소중하게 되었다. 누구한테? To the team. 팀한테. Different ways 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팀에서 소중하다 하면 어떤 의미야? 보통은 중요한 역할, 뭐 골 넣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되지. 뒤에 내용 대충 알아볼라? 몰라요. 뭘 안 배웠어? 자, 뒤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골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야. Passion, 그의 열정. 게임, 그 게임에 대한 열정은 inspiration이었다. 영감이야. 막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막 기분을 진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영감이었다. 모든 팀 메이트, 친구들, 팀 구성원들한테. 자, 아, 그러니까 팀한테 영감, 열정을 줬다 이런 말이야. 접속사 썼네? 주어 동사어니까. Ethan은 motivated는 동기를 부여시켜줬다. 그들을, 친구들을.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를 해줬다. 그 친구들, 동료들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가장 passionate, 열정적인 팬이 되었다. 자, 보통 보자. long 하면은 기냐. 그럼 여기다가 er을 붙여서 longer 하면은 더 기냐. 가장 기는 뭐라고 그러게? longest. 이렇게 붙여.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래. 자, 그런데 만약에 저기 같이 passionate를 썼어. 좀 길지? 이렇게 3음절 이상 긴 단어는 뒤에다가 원래는 더 열정적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passionate 해야 되는데 더 길어지니까 안 좋잖아. 그럼 얘는 뭘 붙이냐면 앞에다가 more 붙여. 최상급은 most를 붙여.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더 열정적, 가장 열정적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것도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되었다. day in and day out.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 ing 붙으면 두 가지지? 하면서 하는 것, 이 말이야. 지금 뭘까? 에튼의 스마일을 보면서, 분사야, 분사. 긍정적인 태도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어가 두 개야. lift는 올리다야. lift spirit는 사기를 진작시켰다. 기분을 업 시켰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의 기분을 업,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래서 모든 게임 전, 바로 전에 에튼은 항상 어디에 있었대? 그렇지. 사람들 그 중간에 딱 있었다. 이것도 뭐 하면서야? 제공하면서인데 뭐야? 동기부여되는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너 잘하더라. 잘할 수 있어. 네가 있어야 돼. 너가 최고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제공하면서 이렇게 둘 다 분사야. 자, 그는 special talent,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사람들을 진정시켜주... 이건 또 뭘까? ing야? 분사야? 동명사야? 요건 동명사야. 이게 전치사거든. 그래서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것, 해석도 것으로 돼. 진정시켜주는 것에 대한 재능, 또 그들에게서 최고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재능, 이렇게 되는 거야. 뭐하는 것, 뭐하는 것에서 둘 다 ing가 와야 돼. 자, 그런 재능이 있었다. 에튼은 또한 이 윈스턴 하이의 최고, 이 ING, 최고 시끄러운 지지자였다니까 정말 엄청나게 막 지원을 하고 다녔다는 거지. 지지. 그는 항상 관찰했다. 이때부터는 과거동사. 매 플레이를, 매번 경기를 관찰했는데 캐플린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디서 써? 사이드라인에서. 벤치 쪽 거기에서.
접속사 썼지? 비록 그는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거 해준 예죠. 이건 분사야 분사.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해주는 이 말이야. 실제 경기를 하는 필드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슨의 마음은 항상 right there 바로 거기에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경기는 안 해도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센스는 느끼다야. 느낄 수 있었다. 과거지? 그의 사랑인데 풋볼 사랑을. 그리고 코치들은 감독들은 존경했다. 그의 커미트먼트를. 저 단어를 꼭 알아두고. 커미트먼트보다 헌신, 노력, 공헌, 결과, 책임 뭐 이런 등등이야. 자, 여기서는 헌신 정도 생각하면 돼. 헌신, 공헌, 노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야? 이진이 중요한 사람? 상에 밀다는 거지. 격려해주면서.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되었다. 소중한 형용사 다음에 이걸 써야지. 뭐하게 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형용사. Value. 모든 동료들이겠지. S부터 해.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인 because. 격려해 주었다. 아, 동기부여해 주었다. 그리고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동사과거, 동사과거 이렇게 써야 되겠지. 보면서 ing. 이거는 노력과 일이 힘든 일이 뭘 뭐 해줬다 하니까 과거 동사를 써야겠지. 자, all 다음에는 복수, every 다음에는 단수. 지금은 과거지. 항상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what 있곤 했었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동기부여주는 말을 제공하면서네. 그럼 ing부터 해야지. 재능이 있었다. 이거 뭐였지? 그냥 ing. 그렇지. 뭐 하는 것, 진정시켜주는 것, 최고로 끄집어내는 것. 둘 다 ing, ing 동명사. 그는 항상 관찰했다. 일반 동사 앞에다가 항상 늘 이런 시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다 써. each, every 다음에 단수. 주어 동사네? although, 그렇지. 이건 전치사야. 이거는 뭐 해주는 하니까 ing 붙여야겠지. 항상 거기 있었다. 비동사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지. 먹다 자다 보다 이런 건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는데 비동사보다는 뒤에 써. 그래서 was always. 헌신이란 말 뭐였지? commitment지. 오케이. 자, 요렇게. 자, 그러니까 다음에 올 적에는 이 프린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렇게 빈칸하고 해석 적는 거 있었잖아. 그거를 통과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오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 바로 테스트 가봐. 좀 전에 한